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한시 진영이 아마추어 정민기 선수입니다. 정민기 선수의 진영은 노란색 한시고요. 그리고 오랜만입니다. 에, 삼성준, 박성준, 살인준. 아, 박성준, 살인준이 아니라 삼성준. 죄송합니다. 에, 박성준 선수 혹시 녹방 보고 있으면 정말로 죄송합니다. 에,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어떤 그 분께서 시작하자마자 저한테 그 딴 건 다 좋은데 불알 얘기만 하지 말아줘요. 집에서 여자친구랑 같이 보고 있어. 레알. 아니, 이 개불알 새끼야. 아니 내가 계속 불알 이야기를 한 방송 3시간 동안 한 100번 하는 것 같은 여자친구랑 이걸 보고 있는 게 더 이상한 거지. 개불알려나. 아니 개불알 여자친구가 있다고 은근슬쩍 여자친구도 없는 여자친구 만들어내네 저거. 자 어쨌든 7시 빨간색 저거 박성준인데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박성준 선수의 가장 장점이 뭐냐. 저는 박성준 선수의 가장 장점을 뽑자고 하면은 이 선수는 어디로 튈지 몰라요. 예, 특히 아마추어 선수들은 박성준 선수와의 경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경력도 많고 스타리그 때 성적도 좋았던 이 박성준이 예, 이런 또 아마추어들이 그 경기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 부담스럽지 않을까, 부담스러운 상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진짜 5개월 동안 킥뷰를 안 줘 씨발이 갑자기 자 그러면서 지금 어쨌든 그 원베럭의 입구를 막고 가스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예, 이 파리로에서 뭐 최근 테란드 저그의 경기에서 정말 그 예, 저그들이 이기기 힘든 예, 그런 경기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우선은 제가 볼 때는 그 정민기 선수가 이렇게 하면서 팩토리 짓고 예, 투스타나 원사 예,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뭐 앞마당 멀티 먹고 스타포트에서 나오는 드랍십으로 선 멀티 가서 가스 멀티 먹고 뭐 이런 식의 운영을 보여줄 것 같고 마찬가지 그 박성준 선수 뭐 예전 이 신파리로 맵을 그래도 많이 경험을 해본 선수 중 한 명인데 여기서 어떤 경기를 펼치느냐 예, 그것도 박성준 선수가 어떤 경기를 펼치느냐가 굉장히 저는 재밌는 경기력이 나올 것 같아요. 기존의 최근 트렌드를 씌운 게 아니라 예전의 트렌드와 지금의 트렌드를 같이 퓨전을 해서 씌운 그 박성준 선수의 8-1-5 맵에서의 테란전 경기력은 제가 볼 때는 왠지 모르게 예, 박성준 선수가 이번 신 8-1-5 이 경기에서만큼은 박성준이 굉장히 저는 이길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 어제 마지막 경기 제가 또 소펠레라는 별명이 역시나 유지가 됐는데 예, 오늘로서 소펠레가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맞추는 예, 소딩크가 한번 돼봐야겠죠. 자 어쨌든 그러면 SCV가 내려오고 있는데 소거슨 소딩크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박성준이 첫 게임 잡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느낌상 신파리로에서의 경험이나 옛날 트렌드와 지금의 트렌드를 같이 섞어서 하는 그 퓨전식의 박성준 운영식 저그는 뭔가 이번 파리로의 맵에서는 뭔가 그 멋진 경기력 한번 나올 것 같은데요. 우선 뭐 테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투우사로 시작을 하죠. 투우사로 정민기 선수가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벌처를 그 뽑아서 내려갈 준비를 하려는 팩토리 자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자 이러면서 지금 또 팩토리에서 벌처 한 기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소니가 3개월 동안 넥을 안 읽는 이유가 뭐냐 시발로마.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읽어줬다 시발로마. 자 이러면서 SCV 돌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정민기 선수 아마추어에 뭐 소닉TV에 나온 그 출연 경험이 많이 적기 때문에 예, 이러면서 벌창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벌창이 나가고 있죠. 벌창이 나가면서 그러면서 지금 전략이 올라오는데 이거는 바로 잡히죠. 전략이 내려가야죠. 그냥 바로 잡히죠. 바로 못 살려고 합니다. 예 정민기의 벌쳐 내려가는데 박성준 성큰 딱 타이밍 좋게 그리고 여기 둘은 한 기만 입고 맞고 있으면은 벌처가 못 들어가죠. 아예 예, 아니 입구를 안 맞고 있어도 못 들어가죠. 예, 안방 쪽에 들어오는데 그래도 히드라 한 마리 나오는 박성준 빠리빠리 태요. 예, 박성준 선수가
뭐 오랜만에 경기를 한다 하더라도 박성준은 박성준이죠. 깔끔하게 막아냈습니다 지금. 자 여러분 벌창이 또 내려오고 있는데요. 네. 자 여러분 지금 전이 한기. 자 여러분 지금 드론 한기가 나오고 뭐? 아 이건 약간 미스인데요. 드론 에너지가 거의 다 따라져 있는 상태에서 나갔다라는 건 약간 그 무리수를 둔 예, 그런 실수를 보여줍니다. 예, 저런 실수는 하면 안 되겠죠 지금. 네. 자 소닉 형 입술 좀 넣어봐요. 고라파덕 같아요. 네, 이제 거짓말 아니라 방송할 때 저 입 최대한 넣으면서 방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자꾸 입 넣어라 하지 말라고 이 새끼들아. 아니 입을 최대한 넣으려고 내가 어? 계속 그러는데 씨. 자 벌창기. 자 이러면서 지금 또 돌려주고 있고 자 럴커들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벙커 하나까지 또 완성이 되고 있는데요. 마린 나오고 있고 투사에서 레이스를 뽑은 상태에서 아직까지 안 보여주고 있죠. 이러면서 클로킹 업그레이드까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러면서 레이스들 출발하는데 이 럴커가 걸리는데요. 걸립니다. 럴커 걸렸습니다. 걸렸어요. 럴커 걸렸는데 자 지금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터렛도 없고 스캔도 없어요. 박성주 럴커 가고 있고 레이스 내려오는데 히드라 죄송합니다. 히드라 뽑아서 막으면 되는 거예요. 자 럴커가 먼저 갑니다. 럴커 갑니다. 자 이러면서 오브로드로 시작구를 하고 네, 럴커로 자 악박을 주는데 레이스들이 와요. 레이스들 악박을 럴커로는 자 이러면서 벙커 정도 깨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박성준.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박성준 선수는 예전의 그 트렌드와 지금의 트렌드를 가장 네, 잘 읽고 퓨전을 잘할 거다 라는 말씀 아까 드렸었는데 자 이러면서 럴커가 조금씩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부분까지 버러를 하고 압박을 주고 있죠. 레이스가 못 내려가고 있습니다. 못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박성준 시간을 벌고 히드라 뽑고 우브로 소금 시키고 드랍으로 시키든 예, 상대방 그 뭐 선물들 먹기에 드랍을 먼저 시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우브로드의 소금을 먼저 시킬 것 같습니다. 레이스들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 자 여러분 지금 레이스로 우브로드 한기 잡아주는 네, 정민기입니다. 정민기 자 정민기 아 럴커 밀어치기 박성준 럴커 밀어치기로 지금 밀어주고 아 이게 바로 박성준 옛날 트렌드와 지금의 트렌드를 가장 잘 읽는 이런 선수들만이 할 수 있는 플레이예요. 럴커 밀기 한 마리 살았습니다. 자 어제도 들어갔다라는 것만으로도 짜증나는 쪽은 정민기인데 터렛이 완성되네요. 야 이 럴커 한기가 만약에 살았더라면 이거 두 마리 있었으면은 예, 이거 정민기 게임 끝난 거예요. 아 잡히긴 했지만 자 이런 그 기술 예, 이런 테크닉을 즉흥적으로 이렇게 소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박성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예, 물론 정민기가 이제 레이스로 반격을 해야 될 텐데 박성준 선수 정민기 이 레이스를 어떤 식으로 막아줄 수 있을지 이러면서 다시 멀티 펼친 박성준입니다. 레이스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레이스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자 이러면서 지금 레이스들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레이스. 자 이러면서 지금 히드라들이 이 히드라 두 개의 레이스로 드론들 때리면서 히드라까지 때리는데요 지금 레이스. 자 컨트롤 좋아요 정민기. 어 정민기 야 정민기 선수 자 드론을 잡으면서 컨트롤. 야 정민기 와 정민기 레이스 3개 잡히는 컨트롤이에요. 야 정민기 레이스 또 맞아요. 자 정민기 레이스 와 정민기 레이스 컨트롤. 자 지금 3개가 잡히는 컨트롤인데요 정민기. 이러면서 레이스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러면 다이 쪽에 스포까지 있고 자 레이스들로 재미를 그래도 나름 그 정민 선수가 보여줬다라는 거 예, 중요한 거는 지금. 하지만 박성준이 히드라들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스포까지 지어놓고 레이스들은 모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네 모이기 시작해요. 박성준 선수가 약했던 선수가 아니죠. 예, 삼성칸에 있을 때 박성준 선수는 약했던 선수가 아닙니다. 스타리그의 본선 8강 진출을 세 번이나 한 선수가 박성준이고 예, 프로리그라던가 박성준 선수가 예전 그 로우스앰플 시절부터 뭐 약 한 12년, 13년 전부터 박성준이라는 그 투신이 나오기 전에 삼성칸 박성준이 훨씬 인지도 면이나 뭐 배틀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예, 그런 선수죠. 싸우는 저그를 굉장히 잘했던 그런 선수로 뽑힌 선수가 박성준이죠. 예, 못한 선수가 아닙니다 절대. 물론 소닉스타리그에서도 예,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자 여러분 지금 레이스들 자 레이스들이 내려오는 히드라가 있고 드론을 또 잡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면서 드론 또 잡아줍니다. 아, 좋은데요 정민기 이건 좋아요. 예, 드론 3개 잡히고
드론 아 드론 3개 잡고 레이스 2개 잡히는 컨트롤 정민기. 자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조금만 더 신중해서 레이스 3개 잡히고 드론 3개 잡히는 컨트롤 보여줘야겠죠 정민기. 약간 아쉬웠어요 컨트롤. 자 이러면서 지금 배럭까지 올라가고 있는 정민기 선수입니다. 정민기 선수 자 이러면서 지금 또 레이스를 계속적으로 찍어주는데요. 예. 자 소닉님 스타리그 하는 이유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예, 스타리그 지금 이거 보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지금 보시는 분은 예, 비슷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러면서 지금 또 히드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정민기 선수 예, SCV 리피하면서 자 이쪽에는 11시 안반에 또 히드라 한 게 와 있습니다. 어여 윤찬희 선수 왔어요. 야 윤찬희 선수가 제방에 왔습니다. 야 윤찬희 자 윤찬희 선수가 제방에 왔습니다 지금. 와 대박인데요. 예. 자 스플래시 데미지 가죠. 스플래시 또 스플래시 갑니다. 자 이번에 스플래시 제대로 합니다. 스플래시 제대로 에너지가 차고 있습니다. 럴커 에너지가 자 70까지 차고 있고요. 박성준 SCV가 럴커에게 힐을 해주는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그러면서 럴커들을 모아주면서 드랍업까지 박성준 준비를 한 상태. 정민기 클로킹 레이스로 내려오죠 지금. 자 클로킹 레이스 내려옵니다. 히드라들 많고요. 오브로드까지 있는데요. 지금 레이스 내려와요. 정민기, 정민기 컨트롤! 레이스! 자, 드랍시까지 내려오는데 조심해야죠, 정민기 선수. 자, 어쨌든 정민기 선수가 뭔가 그, 첫 게임이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박성준이랑 하기 때문에 긴장을 할 거고 첫 게임 이 심파리로 맵에서만큼은 정민기 선수가 좀 아쉽지만 질 것 같다. 박성준 이길 것 같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거죠. 예. 오늘 제가 예상하는 그 데이터들이 많이 맞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오늘은 왠지 모르게 쏘거슨 느낌이 납니다. 오늘 느낌이 자 이러면서 드럼치도 마린도 떨어지고 레이스들은 예, 돌리는데 스포어로 레이스 두드러 패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러면서 드럼치도 하는데 한시 쪽에 드랍 박성준 이거는 타격이 가죠. 예 정민기 선수 이거는 지금 본인 쪽 커맨드까지 GG. 야 박성준 오랜만에 와서 내가 박성준